블박차 지하차도 들어갈 거예요.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지하차도. 아무것도 안 보이네. 뭐야? 뭐야? 어? 의료용 전동 스쿠터. 어허. 여기 위험해. 위험하지, 위험하지. 예, 위험해요. 근데 그냥 쭉 가시네요. 와, 큰일 날 뻔했어요. 만일 이 안에서 여기 말고 여기쯤 들어갔는데요. 여기 살 커브길에서 만났으면은, 야, 진짜. 예. 근데 블박차 속도가 좀 빨랐네요. 조금 빨랐습니다. 예. 이럴 때 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미리 발견하고 서행해서 위험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골길에서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여기서요. 여기가 허였죠? 실제로 이렇게 허였까요? 어떻습니까? 운전자들이 이렇게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발견하셨어요. 속도 줄여요. 예, 발견하셨어요. 원래는 이렇게 허였지 않죠. 보이죠, 보이죠, 보이죠. 예, 보이죠, 보이죠. 예. 그래서 블랙박스가 그 역광 보정 기능이 없으면 저렇게 허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거요. 역광 기능이요. 제가 블랙박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비슷한 곳이에요. 비슷하게 지하차도 들어갈 겁니다. 지하차도 들어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갑니다. 큐비스펙. 드리바의 한문철 에디션인데요. 밖에, 아까랑 다르죠? 허옇지 않죠? 밖에 보이죠? 예, 밖에 보여요. 이게 보여요. 이게 정상이죠, 이게. 이게 정상인데, 아까 그거는 완전히 허여갖고, 이게 정상입니다. 블랙박스는 역광에도, 네, 하늘이 허옇지 않게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터널 나갈 때 허옇지 않게 지금처럼 보여야 됩니다. 자, 이번에. 조금 전에 아까 지하철도 나가면서 사고 날 뻔했었는데요. 그런데 미리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셔서 위험해요. 내 어르신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랬었죠. 이번엔 밤입니다. 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밤에 블박차 가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니다.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중앙분리대 쪽으로 다시 뭐야 이거 네 의료용 전동 스쿠터 아까 보신 그거예요. 아니 중앙분리대 딱 붙어 이렇게 거꾸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언제 처음 발견하셨나요? 그랬더니 제가 처음 본 건요 이때요 이때 코앞에서 아 진짜 이때 이때일까요? 이건 아니겠죠. 이거는 좀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발견했다는 것은 물론 상상 못하면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죠. 저 앞에 차는 비켜가네요. 앞에 차는 비켜가는데 여기서 사고 났어요. 전동일체어는 저거는 차대차 사고가 아니라 그래. 전동일체어가 아니고 전동일체어는 핸들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의자차. 의자차가 전동일체어죠. 그래서 여기서 눌러갖고 이렇게 리모컨으로 하는 거. 그게 전동일체어고요. 핸들이 있으면 그것은 의료용 전동스쿠터입니다. 의료용 전동스쿠터든 전동일체어. 저거는 걸어다니는 사람의 발이죠. 그래서 차대 사람 사고로 차대인 사고 처리한답니다. 그래서 저 역주행을 오고 있으면 무단횡단에 준해서 처리한대요. 낮에는 보이지만 밤에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무단횡단에 준해 처리한다니 너무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인사사고이기 때문에 우리 보험사는 치료비는 다 해줘야 된다는데요. 상대편의 과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과실비율만큼 치료비를 빼고 주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치료비 다 내줘요. 나중에 가서 치료비 말고 다른 것도 달라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정산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면 그냥 빵! 없던 걸로 한다. 그렇게 처리하죠.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이신데요. 아이고. 진짜 억울해서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과실비율 어떨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 피할 수 있을까요? 쭉, 어디서부터 오나요? 저쪽에? 요 불빛하고, 요 불, 건너편 불빛하고 좀 헷갈릴까요? 근데 앞에 차는 옆으로 해서 비켜가죠? 이렇게. 약간 옆으로 해서 비켜갔죠? 나는 쭉 오다가 뒤늦게 이때서 발견했다는데요. 예, 이거는, 좀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동 일체가 아니고 의료용 전동 스쿠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2초 전에 발견했다고 그러셨는데요. 앞차는 피해갔는데 블박차는 전동 스쿠터를 미리 발견 못해 사고 난것 같습니다. 중앙부리에 바짝 붙어서 전동 스쿠터가 역주행 올 것을 생각 못하셨기 때문에 뒤늦게 발견하신 것 같은데요. 과실은 당연히 역주행 전동 스쿠터가 더 커야 되겠죠. 저것도 시속 거진 한 20km 정도 되게 달리더라고요. 하지만 블박차 무과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로등도 있나요? 그렇죠. 가로등도 있고요. 불도 켜고 오고 있었고요. 블박차 보험사는 전동 스쿠터 과실 몇 퍼센트라고 하나요? 어제 일어난 사고라서 그러니까 8월 10일 이틀 전이에요. 아직까지 의견 없습니다. 저의 과실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상대가 어느 정도 다친지는 모르겠습니다. 사고 직후에 의식이 있었고요. 말도 하는 것까지만 확인했는데요. 근데 거기서 말하다가 나중에요. 머리 크게 다치면은 나중에 말 못할 수도 있어요. 의료용 전동 스쿠터 타면서는 이거 안 쓰더라고요. 오토바이, 전동킥보드는 헬멧 쓰는데요. 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전동휠체어, 의료용 전동스쿠터 탈때 헬멧 안 써요. 넘어지면 머리 크게 다치는 거죠. 과실은 저쪽으로 딱 붙어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러면 그러면 50%보다 더 봐야 되겠죠? 근데 사람이 뛰어오고 있었다. 자, 중앙분리대 붙어서 어떤 사람이 뛰어오다 사고 났다. 그러면 전동 스쿠터 60% 이상입니다. 하지만 블박차 보험사는 나중에 블박차가 60, 70%라고 할 거예요. 왜? 그래야 할증을 많이 시키니까. 그러면은 보험사의 과실 비율에 대해서 불복이면 어떻게 될까요? 금감원에 민원 넣으면 될까요? 금감원에 민원은 도움 안 돼요. 아무런 도움 안 돼요. 몇 대면에 대한 것은 만약에 보험사가 불친절한다든가 부당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금감원에 민원 넣으면 도움받을 수 있는데요. 몇대 몇에 대한 것은 거의 도움 안 됩니다. 왜? 우리 이 책, 우리가 이거 승인해 준 거야. 보험사에서 이거대로 하는 거잖아. 그러면 불만 있으면 소송하세요. 그래서 금감원에 민원은 도움 안 됩니다. 거의 도움 안 됩니다. 분심이? 아, 차대 사람이 분심이 가나요? 아니죠. 소송으로? 아니, 소송, 보험사가 소송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할수 있나요? 내가 소송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아, 이럴 수는 있겠네요. 저 의료용 전동 스쿠터랑 내 차랑 붙여서 내 차가 망가졌으니까 내차 망가진 거 수리비 달라라는 거. 그것은 내가 소송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건 다, 그런 소송을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요. 이거 무죄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까요? 금감원 민원은 소용없고요. 보험사 직원한테 블박차 과실이 더 적게 평가되도록 저는 전동 저 스쿠터가 60% 이상이라는 생각입니다. 블박차가 50% 이상이면 할증이 다 들어가고요. 50% 미만이면 할증은 조금만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요. 저 의료용 전동 스쿠터 타셨던 분, 저분 잘못했죠. 하지만 저분이 크게 다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사망하면 처벌받아야 돼요. 저 무죄 나오기 어려워 보여요. 또 식물인간 되면 그 중상이기 때문에 형사비가 필요하죠. 이분한테 여쭤봤어요.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나요? 아, 가입돼 있대요. 저런 사고에서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식물인간이 되면은 그러면
나중에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만일에, 만에 하나에 대비하는 겁니다. 만일. 만일이면 몇 년인가요? 약 30년이죠. 30년에 한 번 딱 사고 나면 거기에 대비하는 게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옛날에 가입한 거, 어떤 분은 지금 뭐 17년째 넣고 있대요. 한 달에 3만 원씩.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사망사고 시 형사비용이 얼마인가요? 3천만 원이래요. 아무도 안 돼요, 그거요. 지금은 2억이에요. 3천만 원짜리는 변호사 선임비도 500만 원밖에 돈 못 받아요. 지금 2억짜리는 변호사 선임비가 지금 3천만 원까지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1심, 2심, 3심까지 갈 수도 있죠. 운전자 보험 옛날 거 다 갈아타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내 운전자 보험이 옛날에 작년에 가입된 건 1억이에요. 사망사고일 때 1억도 부족해요. 특히 공무원, 군인, 예, 교사 이런 분들은 만약에 사망사고 때 집행유예 되면 그만둬야 돼요. 벌금형 받아야 계속 근무할 수 있어요. 무죄 안 나오면 벌금형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형사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형사비로 해서 1억 갖고 부족할 수가 있어요. 운전자 보험은 제대로 된 거 가입하십시오. 옛날 거는 갈아타십시오.